2016년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가 3월 3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열렸습니다.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소외계층 방문으로 따뜻한 나눔사회를 실현하고 재취약지 예찰활동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.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은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활동과 2016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습니다. 또한 2016년 2월 경기도지사 지역방재활동 최우수상을 수여해 이 자리에서 표창장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. 이렇듯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민관이 협업하는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재난 취약 구간 예찰활동에 힘써주길 기대합니다.